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환자는 18일 0시 기준 96,709명이라고 후생노동성이 전날 발표했는데요. 일주일 전인 11일보다 22,646명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자택 요양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감염 확산이 빨라졌고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나 이들을 돌볼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증세가 심각해져도 입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이달 9일에서 15일 일주일 동안 자택에서 요양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중 2,259명이 증상이 악화돼 119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62.6%에 해당하는 1,414명이 이송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나마 구급 이송된 845명 가운데 280명은 119 연락 후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3시간 이상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는 사례는 일본 전국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전날 열린 도쿄도의 코로나19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자택에서 요양하던 확진자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17일 치바현 가시와시에서는 30대 임신부 감염자가 입원할 곳을 확보하지 못해 집에서 조기 출산했으며 신생아는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는데요. 사이타마현에서는 지난 15일 자택 요양 중이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가 1,888명이라고 21일 발표했는데요. 일본 당국이 집계한 중증자는 9일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입원하지 못한 채 상태가 심각해진 이들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중증 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21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40분까지 25,492명이 새로 파악돼 누적 확진자는 128만 3,814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사망자는 34명 증가해 1만 5,627명이 됐습니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2만 5천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9에 신고해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본 상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